절대 권력을 얻기 위해 근친혼을 서슴치 않으며 간통을 앓고 핏줄마저 잔인하게 죽인 역사 속 악녀. 그리고 전투세보다 약 300여년 전에 존재했었던 그녀. 그녀는 왜 세계 악녀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권력의 달콤한 맛만을 탐한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기의 악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근친혼을 했다. 두 번째, 간통을 앓고 남색을 즐겼다. 세 번째, 자신의 핏줄마저 죽이려 했다. 과연 그랬을까요? 천추태후부터 살펴보자면 고려 태조 왕건의 손녀인 천추태후는 자신의 사촌인 경종과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여동생 또한 경종의 부인이 됩니다. 자매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죠. 권력을 얻으려 근친혼을 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원래 고려시대 때 왕족들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태조 왕건은 호족들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호족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들의 딸들과 다 결혼을 하게 돼요. 무려 29명의 부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태조는 이 왕권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종 때부터 충렬왕 때까지 몇몇 임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실에서 부인들을 맞이하는 것이 관례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경종과 혼인을 했던 천추태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결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나라에 있던 측천부로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측천무의 명칭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측천은 시호고요. 무는 성입니다, 성. 그 다음에 후는 황후라는 소리죠. 여러 칭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부르는 칭호는 무측천입니다. 왜냐? 직접 황제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측천무후라기보다는 무측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측천은 당나라 개국공신이었던 무사획의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집안이 괜찮았죠. 무측천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 외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이마에 나타나는 부귀한 상을 타고났다. 제왕의 귀한 상이고 용의 눈과 봉황의 목을 가진 복희의 상이다. 최고의 찬사죠. 근데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학식, 예절 이런 것들을 겸비하다 보니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그 당시 황제였던 당태종이 듣고 직접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태종이 딱 보자마자 정말 듣던 대로 아름답구나. 내 특히 너한테 아름다울 미라는 이름을 가사하겠다. 무미랑이라고 이제 무측천은 불리게 됩니다. 자, 당태종은 무측천을 좋아했어요. 아름다워서 옆에 두었죠. 근데 무측천의 성격이 굉장합니다. 가히 여장부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당태종은 그런 성격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무측천은 그냥 궁 속에 있으면 수많은 여인처럼 지나갈 뻔했으나 아들이었던 당 고종이 무난 인사드리러 왔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해가지고 남몰래 연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당태종이 죽고 난 뒤에 궁중의 많은 여인들은 대부분 법도에 따라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태종의 아들이었던 당고종은 그 아름다움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측천이 가 있었던 감옥사에 몰래 가서 미래를 즐겼죠. 그리고는 황제가 된 뒤에 고종이 무측천을 불러서 같이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아들 어떻게 둘 다 결혼해서 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천륜억인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 초기 정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원래 당나라를 세웠던 당고조 이현 같은 경우에는 북방민족이었던 선비족이죠. 선비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럼 정식 부인, 친엄마 제외하고 나머지 부인들은 같이 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였던 이 당현종이 아꼈던 그 양귀비 역시나 마찬가지로 며느리였습니다. 당나라 초반기 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간통을 저지르며 남색을 즐겼다. 자, 일단 고려의 천추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경종이 일찍 죽고 난 뒤에 둘 사이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친오빠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성종은 유학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좋아했던 천추태후 정절과 수절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궁에 두고 출궁했던 천추태후는 먼 친척이었던 김치향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를 숙녀의 옷을 입혀서 거처에 드나들도록 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성종이 노하게 된 것이죠. 이에 성종은 김치향을 멀리 귀양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서 성종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천추태후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 7대 왕인 목종이 되겠습니다. 즉위할 때 나이는 적지 않습니다. 18살입니다. 그런데 천추태후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섭정을 시작하며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죠. 다시 귀양가 있던 김치향을 불러들이고 왕실의 의전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는 쭉쭉 승진해서 나중에는 나라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실권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치향은 천추태후와 거대한 저택을 지어서 밤낮으로 향락을 즐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는 고려시대 때의 흔한 결혼, 가족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만 생각하더라도 재혼은 무슨, 열려 정절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려시대 때는 재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추태후가 남편이었던 경종이 죽고 난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 남자를 즐겼느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김치향 한 사람이 천추태후 옆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김치향은 사랑하는 사인과 동시에 정치적 동반자로서 고려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당나라 무축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축천 옆에도 남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 풍소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소보는 굉장히 천한 사람으로서 무축천이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신분 세탁을 좀 하게 됩니다. 설씨 가문의 양자로 편입시켜가지고 설회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까지도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를 사부로 섬겨라 라고 해서 궁중에서는 그를 설사라고 불렀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스승사자를 붙여서 설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회의가 주제넘게 이젠 나의 세상이다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자 무축천은 설회의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설회의 다음에 무축천의 남자로서는 어이였던 심남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젊은 남자들, 20대 초반 장창종, 장혁지 요 두 형제를 총리하게 됩니다. 아, 뭐야, 무축천 젊은 남자들 좋아하고 남색을 즐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역대 중국의 황제들 한번 보세요. 보통 3궁, 6원, 72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게 중국 황제인데, 그에 비하면 무축천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갈게요. 권력을 쥐기 위해 자신의 핏줄마저 제 손으로 죽였다. 사실일까요?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후사가 없었던 목종이 뒤를 이어서 이 김치향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꾀했다라는 고변이 들어가죠. 당시 왕위 계승 1순위는 바로 자기 여동생의 아들, 즉 12살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를 절로 쫓아내게 되죠.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안심하지 않고 음식에 독을 타서 절에 보내게 되죠. 절의 중이 조카를 숨겨주고 음식을 땅에 버리면서 결국 독살당하지는 않았다라고 고려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반란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김치환과 천추태후 일당이 제거되었다라고 이제 역사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김치환이 반란을 꾀하려고 했을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김치환이 사실상 이 반역의 밀고가 들어갔을 때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반역을 다 준비하고 놓고 있었다면 바로 어쩔 수 없지. 태후 일어나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잡혀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목종은 이걸 알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반역을 꾀한 건지 아니면 김치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어낸 건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측천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측천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종의 황후, 소숙비 이 두 명의 인물이었죠. 무측천이 절에서 궁궐에 들어오기 전까지 권력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무측천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황후가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고 있길래 달래주고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무측천이 자기의 딸을 손으로 죽이고 울면서 고종한테 아뢰었다라는 거죠. 누가 딸을 죽였단 말인가? 그 사이에 왔다 간 사람은 황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황후를 쫓아내게 되고 무측천이 황후 자리에 대신 앉게 된 계기였다라고 역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났던 황후랑 그다음에 소숙비 기록에 의하면 곤장 100대씩 치고 손발을 잘라버리고 술통에 넣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잔혹하죠. 이제 사실상 수많은 중국에 있는 학자들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일지에 대한 의구심을 다 품고 있습니다. 무측천은 황후 자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자, 지금까지 천추태후든 무측천이든 잘못 알고 있었던 진실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과연 이들은 유능했는가? 당시 고려 전기 10세기 시기 때에는 북방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던 시기입니다. 이 고려 천추태후가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 동북아 정세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중국 중원 지역에 있어서는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북쪽 지역에서는 거란이 세운 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종 시기만 하더라도 고려는 송나라랑만 친했었기 때문에 거란이 고려를 압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추태후가 집권을 하고 난 뒤에는 거란의 요 나라와 송나라 요 사이에서 굉장히 신리를 추구하는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조의 북진 정책을 계승하면서 강력하게 중앙 집권을 꿈꿔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계속해서 천추태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태후라고 하는 명칭은 황제의 어머니한테 붙이는 명칭입니다. 즉 황제 국가다라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려는 광종 시기 때에 독자적인 연호,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 연호를 사용을 하면서 황제국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부근에 들어오면서 여기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목종 때 천추태후가 강한 황제 국가로서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고려, 요거를 천추태후는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추태후가 집권하고 있었던 목종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개혁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료들의 급료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전식과 제도를 개편한 것이었는데요. 이전에는 호족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어 있었던 그 전식과의 기준을 새롭게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관리들에게 유리하게 급료체제를 개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 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 광종 때 처음 들어오긴 했으나 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 게 바로 고려 목종 때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의 중앙 집권, 새로운 인재 등용에 힘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측천 같은 경우에도 권력을 잡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혁신 정책을 펼쳐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중 단연 첫 번째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380만 호에서 615만 호로 거의 두 배 정도
정도 느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인구와 토지를 호적과 토지대장에 등록시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고 균등하게 세금을 걷게 하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무축천이 통치하는 시기 동안 단 한 번도 농민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축천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진 세력을 등용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무축천은 유능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축천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고 재상까지 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은 굉장히 중요시역이었던 거죠. 근데 무측천 때에는 과거 제도를 매년 보는 것으로 개편하고 특히 과거 제도에서 전시라고 하는 시험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전시라고 하는 시험은 사회적인 현안, 그 시책들 이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라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기 악녀라 불린 천추태호와 무축천, 욕정과 권력에 눈이 먼 천추태후의 모습은 고려사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측천무후의 잔혹함은 송나라 시대 역사가 사마강이 쓴 역사서 자치통감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악녀라기보다는 자유롭고 당당했던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쓰여진 고려사, 고려사는 조선 전기 세종대왕 시기 때 집현되거든요. 이 후대 유학자들과의 갈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자에 의해 쓰여진 역사 속에서 천추태의 업적은 외면당했고 유교적 이념 속에서 윤리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왕후로 매도당했던 것이죠. 송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성리학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중국에서 240명의 황제 중 유일하게 여성 황제가 바로 무축천입니다. 이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입각하면 당연히 무축천은 어찌 감히 여인이 황제를 한단 말인가,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축천은 고종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건릉인데요. 건릉에 세운 글자를 새기지 않는 비석, 무자비. 이 비석은 무축천의 유언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글자를 새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찬란한 업적이 너무 많아 차마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글자 그대로 무자비하게 친자식까지 죽인 과오들이 너무 많아 그것이 기록될까봐 두려워 글자를 기록하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축천은 과연 어떤 의미로 무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추태후와 무축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